도넛 가게에서 은강이 연애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야. 맛있는 거 엄청 많아. 여기에 계신 분 모두 저 은광의 귀빈입니다. 오늘 부디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술을 못하시는 분은 음료로 대신해주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 술뿐만이 아닙니다. 군옥가게 아름다운 경치도 여러분의 마음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들으셨어요? 오늘 운 선생이 무대에 오른대요. 솔직히 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운 선생의 공연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거든요. 이번 무대엔 사원을 가른 신녀라고 하던데 운 선생 아버지가 쓴 작품 말입니다. 너무 기대돼서 밤잠까지 설쳤다고요. 보세요. 운 선생이 무대에 올랐어요. 茫茫天地无依靠，孤身离去。今日再会，新朋旧友坐满堂，共聚此时。어때요나쁘지않은무대였죠진짜대단해나중에페이몬도배우고싶어좋은무대였어그리고고마워아니에요신학씨덕분에사원을가른신녀가더완전해졌어요연극은막을내리지만인생은그렇지않죠앞으로꼭리월항의일원이될수있으리라믿어요고마워변화의계기를이미찾은것같아운선생 여기계셨군요에이백발의아가씨한테뭔가특이한분위기가마치선인같네요설마당신이그신녀그리고이분은그유명한여행자아닙니까 여기까지헛걸음한건아닌것같군요
저도 여기 좀 껴도 되죠? 자,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콧구멍이나 눈으로 남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당장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거야. 이 익숙한 느낌은 신하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뭡니까, 당신? 진정해, 신하! 진정하라고! 연극을 하려면 먼저 배역에 몰입해야 한다. 모두와 함께 천영산에 다녀왔더니 오늘 무대에서 더 깊이 몰입했네요. 새로운 극이 나오면 또 같이 연구해봐요. 어때요? 생각해보니 스승님이 부적 배달을 시키신 덕에 너와 만날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 언젠간 군옥각한 채 지을 수 있으려나? 아, 지금 내 재력으론 턱도 없겠지. 하지만 그런 꿈을 안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군옥각에서 연극 보면서 술도 마실 수 있다니 천국이군. 마셔, 마셔! 이번 군옥각 제거는 네 덕이 컸어. 잘 기억해둘게. 신세는 따로 나를 잡아 갚도록 하지. 윤관님은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재밌는 정보를 하나 더 입수했군요.
오신 거라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업 정보를 알아보러 오신 거라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